자, 우리 드디어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리액트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저는 원래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이 버튼은 누구예요? Subject 안에 있는 요거죠. 요것을 클릭했을 때 Subject 바깥쪽에 있는 앱의 스테이트를 바꾸는 그걸 우리는 최종적으로 할 건데 그게 몹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Subject라는 컴포넌트를 풀어헤쳐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앱에 일단 도입해서 이벤트를 구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Subject.js에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나중에 우리 Subject 다시 쓰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Subject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석이에요, 주석. 좀 주석이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서브젝트 안에 있었던 걸 풀어헤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타이틀이 들어가는 이 부분 props를 쓰지 않고 그냥 state를 쓰면 되고요. 여기도 서브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직접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헤드를 다시 Subject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다시 패키징을 다시 합시다.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 A라고 하는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는 onClick입니다. 즉, 쭉 소문자예요. 근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자, 이거는 리액트거든요. 리액트는 리액트의 규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짜는 게 HTML 코드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HTML 코드가 아닙니다. 예. 유사 HTML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따르셔야 돼요. 온 대문자 클릭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문자로 묶지만 얘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저기에다가 여러분이 적당한 코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에 저는 function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제가 정의한 이 이름이 없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경고창을 띄웁시다. 하이, 저장.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요것을 클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가 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OK를 누르면 페이지가 리로드 돼버려요. 자, 리액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우리가 리로드를 하지 않고도 역동적인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인데 이건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럼 제가 뭘 하고 싶겠어요, 이제? 저는 A라고 하는 태그는 그것을 클릭했을 때 href 속성이 가리키는 페이지로 이동한다라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저는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에 이렇게 onClick으로 이벤트를 설치해 놓으면은 그 이벤트가 실행될 때, 다시 말해서 저 함수가 호출될 때이 리액트는 저 함수의 첫 번째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값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를 주입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이 2라고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콘솔 로그 2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디버거라고 이렇게 하면 있죠?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걸 쓰실 때이 디버거라는 코드를 만나면 여러분이 크롬 개발자 도구 같은 걸 켜놓으면 브라우저가 디버거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실행을 멈추고 그리고 소시스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기 쉽게 해준단 말이죠. 자, 해볼게요.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클릭하면
예, 여기 있는 디버거라고 하는 저 키워드로 인해서 실행이 멈추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에 지금 우리가 호출된 이 펑션의 첫 번째 인자로 저는 2를 줬거든요. 저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이벤트를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게 우리에게 주입되는 정보인데 여기서 2. 예를 들어서 alt 뭐 이런 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prevent default라고 하는 함수가 저 객체에 속해 있거든요. 저 2라고 하는 객체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 그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못하게 막는 것이 요거예요. 자, 지금 해볼게요. 2.prevent default 라고 하면 prevent는 막는다는 뜻이고 default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이란 뜻이에요. 즉, a 태그의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디버거는 지워버렸고요. 그리고 다시 리로드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여기는 웹을 클릭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요 2가 어떤 정보 있는지가 콘솔에 출력이 되는데 그럼 콘솔을 보고 싶을 땐 ESC를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클릭해도 페이지가 전환되지 않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prevent default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HTML의 태그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걸 때는 그 이벤트 그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prevent default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벤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벤트 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동작을 막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